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부터 마지막 11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샬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샬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 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외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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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하죠. 이 셀라를 할 때마다 뭔가가 다릅니다. 오늘 그러니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복받은 자가 어떤 자이냐를 말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해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왜 복이 있습니까? 바로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데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 어떤 노력으로 허물이 가려지고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허물과 죄는 무엇으로 생각하면 되느냐? 우리의 원죄, 우리가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지은 그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자범죄. 자범죄를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행동에서 육체로 자꾸 어떤 죄의 열매를 짓는 걸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죄성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 거, 믿지 아니하는 거,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내 의로 살고 나의 죄의 속성을 따라서 사는 거, 이러한 것들이 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열매들이 다 주님 안에서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원래가 죄성을 가진 죄인이지만 이게 가려져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게 하시는 자,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받은 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모든 자가 똑같이 다 내 것으로 믿고 내가 누리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여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인지 말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각식의 믿음으로 뭔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게 내 나로서는 최선이야, 이건 내가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이것이 최선이야 라고 믿는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그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신 것.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단 한 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생명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단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단 하나의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고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십자가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한 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요. 고백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절대로 육체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주님이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값없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왜 값없이 주신 선물이고 왜 이와 같은 것을 허물 많은 죄 많고 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천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주었느냐. 고린전서 1장 29절의 말씀이죠. 아, 뭐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육체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기 위함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우리가 아무 일을 한 것이 없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일을 한 것도 없이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정죄를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죄악 가운데 있는 걸 볼 때 정죄하지만 주님이 그도 의롭다함을 얻게 한 건 매한가지다라는 거죠. 내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복된 자, 바로 주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무것도 그분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자가 바로 어떤 자예요? 복 있는 자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말하고 있죠. 참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으면 내 의로움을 갖고 그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의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더 그 의 가운데 거할까 늘 어린아이가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한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와 같이 신령하 순전한 것을 사모한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를 가지고 의로우면서 그래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날마다 의로워지고 의로워지고 그 의를 유지하면서 그 의 안에서 계속 살면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걸 또한 신의 성품에 자라난다고 말하죠. 그러니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야? 하나님 앞에 그 의로 살기 위해서는 내 불의가 자꾸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내 죄가 자꾸 발견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도무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도무지 남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죄가 너무나 너무나 주홍같이 붉은 거예요. 진홍같이 붉은 거예요. 도무지 이 죄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니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은 간단하게 허물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오셔서 말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애통한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나를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의를 사모하고 그 의로 나아가려니까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의에 목마른 자가 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의에 목마른 자가 되셨으면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정말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다 보니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말씀이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져서 내 심령은 점점 더 청결한 자가 되어지니 가는 곳마다 더러움을 드러내요. 깨끗한 자가 오면 더러운 자가 더 더럽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흰색과 검은색을 갖다 같이 놓을 때는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내 심령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여러분한테 먼지가 묻는 걸 굉장히 잘 알아요. 내가 원래가 더러우면 잘 몰라요. 내가 얼만큼 더럽혀져 있는지 지금 어떻게 더럽혀져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으로 정결한 심령이 되면 될수록 금방 알아요. 영적으로 무엇이 지금 더럽혀졌는지를 아주 민감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금방 내가 거기서 더럽혀졌는지 안 더럽혀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걸 알면 바로바로 털어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바로 털어내질 못해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은. 근데 묻어요. 여러분 여기에 더러운 먼지가 묻었는데 털어내야 안 털어내요? 털어내잖아요. 근데 묻거든요. 근데 이 묻은 걸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살지 않은 사람하고 신나게 세상 얘기 한참 하고 와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영이 내게 붙어서 더러워져요. 이거 회개하면서 다 털어내야 돼요. 제가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러시는데 손잡고 기도하고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게 저한테 와요. 저 그거 털어내야 돼요. 이렇게 영은 굉장히 맑을수록 그것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먼지가 묻는 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만큼 스며들어서 완전히 내 것이 되게 하는 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처음에 와서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털어낸 거예요. 영적으로 더럽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털어내야 돼요. 더러운 영이 많은 곳에 가면 아주 영이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털어내면서 제거하는 기도를 하면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더럽히려고 자꾸 붙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영으로 청결해진 자는 가는 곳마다 그 어두움을 제거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두루마기를 빨아요. 우리의 옷을 빤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다 빨아요? 생명수 샘에. 주님의 말씀에 에베소 5장 20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져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다. 두루마기를 주님의 말씀의 샘에 빠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의 그 의로 나아가는 자가 주님의 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가 주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의와 거룩함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루마기를 빨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지만 주님 안에서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 얼굴을 뵈어야 하니까. 주 앞에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 먼지 다 털고 그리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허물은 사함을 얻고 죄는 가려진 사람, 이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로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도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영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오리지널 성경에는 우리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한국말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라고 되었지만 우리 영 안에 더러운 영이 없어서 간사함이 없다. 이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두 마음을 갖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 정함이 없다. 마음에 우리 영 안에 간사함이 없다. 그런데 그 간사함이 없는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사는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냐. 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뭘 생각하게 돼요? 베드로, 주여. 당신이 주시면 나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물 위로 오라 그랬으면 주님이 오라 하신 것 때문에 자기가 물 위에 쓴 것이지 자기의 어떤 믿음이나 자기의 어떤 행위로 물 위에 쓴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다에 요동하는 물결을 볼 때 금방 뭐 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하셨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구하였다면 그 믿음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걸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이와 같이 기도를 해놓고 금방 그것을 의심하는 자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셨습니까? 우리 열심으로 기도하시죠. 믿음으로 구하셨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그것은 내게 응답이 되어졌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기도한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분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기도는 해놓고 의심하고 기도는 해놓고 염려하고 기도는 해놓고 또 내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그냥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거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과 섬기지 아니하는 마음, 두 마음. 그래서 이것을 간사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두 마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느 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와. 처음에는 기도 응답 잘 해주시거든요. 어릴 때는 믿음이 기도를 하면 착착착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어때요? 그냥 신이 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냥 진짜 100% 믿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앞에 구하고 그럴 때 진실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까지 그렇게 믿어요. 그 순간이 참 짧아요, 근데. 근데 곧 시험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들어와요. 믿음 플러스 내 생각이 이게 믹서가 돼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죠. 주님이 내 생각을 내어버릴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이게 다 버려져서 믿을 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100% 이거다라고 해서 딱 확신을 갖고 믿어야 일어나지 99%만 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기도를 드릴 땐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를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나며 우리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간사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주여주여 하면서도 또 나요 나요 이 간사한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주님이 내가 불법을 행했어도 그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행했어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은 건 뭐예요? 어떤 불법을 행했어도 또 회개를 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늘 예수님을 주로 섬기니까 십자가를 늘 내 마음에 품고 사니까 금방 죄를 졌어도 금방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이런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늘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인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가까이 찾고 그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면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도 나에게 가까이에서 늘 나를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그 몸에 다 전가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 할렐루야. 늘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말해요?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다. 주의 손이 4절에 주야로 나를 무겁게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지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을 부르지 않냐고 내가 뭔가 두려워 떨거나 그 죄의식 가운데 있거나 또는 내가 어떤 염려 걱정이 있거나 육체의 질병이 있거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문제를 내가 문제로 여기고 있을 때에 그 문제는 나로 하여금 점점 더 피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근심은 내 뼈를 마르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한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내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내 뼈를 마르게 해서 결국은 이걸 이 세상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라 그러죠. 이 스트레스가 오면 이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어떤 일이 생겨요? 점점 뼈를 마르게 하니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마음의 평강을 가질 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어딘가에 가서 탁 막히기 시작하면서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될 때 이런저런 병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의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뼈를 상하게 하니까 점점 질병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근원이 마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뼈의 안에 골수는 우리 몸의 근원과 같은 거거든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그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은 나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옛부터 말씀해 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수님 앞에 그 구원을 얻도록 하여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먼지가 묻으면 바로바로 털어내야 된다고. 조그만 문제가 내 안에 그늘진 생각만 살짝 들어도 바로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씻어내야 되는. 그냥 그걸 용납해버리면 거기서 생각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나가요. 점점점점 커지거든요. 뱀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엔 지렁이처럼 들어왔지만 걔가 점점점점 커져요. 나중에는 머리가 커져서 내 머리 위를 탁 다리를 들고 올라서 앉게 되어질 때 그 교만함은 꺾어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주 작은 생각이 들어올 때 거기서부터 쳐내야 돼.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점점 나를 누르기 때문이에요. 주의 손이 취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라는 말은 뭐예요? 그 정죄감이 무겁게 누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겁게가 빠졌어요. 한국 번역에는. 그 무겁게 누른다는 거예요. 진액이, 뼈에서 진액이 빠져가지고 전부 다 막 마른 뼈다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빛나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 말씀이 잠언 15장 13절에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해도 우리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아, 속상해. 속상해 라는 말 하지 마세요. 속이 상해서 썩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입에 말에 권세가 있거든요. 아이 속상해 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항상 기쁘다. 속상한 일이 생겨도 내 마음은 항상 기쁘다. 주님이 나에게 물된 동산이 되시니 나는 항상 기쁘고 나는 항상 감사하다. 5절에 앞에 빠졌는데 그때에 라는 말이 원래 있어요.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 내 죄는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때 내가 이제 짓눌리고 무겁게 눌려서 도무지 마른 뼈가 되어지고 심령은 상하고 가뭄에 있는 그런 벼삭같이 되어져 있는 내 심령, 내 영이 점점 피폐되어 갈 때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구한 거예요. 어떻게 구했어요? 내 죄를 주님께 자복하리라 그랬죠? 거기에 코테이션 마크가 없어요. 하지만 사실상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요건 딱 그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께 내 죄를, 내 불법을 아뢰고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빠진 게 뭐냐? 시인하고가 빠졌어요. 언어 성경에는 시인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아뢰고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 불법을 다 용서하셨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아뢰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이 곧 곧이에요. 바로 시간이 한참 걸리다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다 아뢰니까 곧 죄사함이 이루어지더라. 예수님 앞에 나는 곧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걸 정죄해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할 때 곧 용서를 했는데 어떤 때는 내가 회개를 해놓고도 곧 주님은 용서를 했는데도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내가 또 그걸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또 그 죄의식으로 그걸 또 붙잡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받았으면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조금 있다 또 생각하고 또 죄를 생각하고 그래서 6절의 말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정말 만날 기회를 주었을 때에 어떤 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때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계세요. 어디에서? 십자가가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져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분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놓일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때죠. 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 앞에 십자가를 놓아두고 계십니다.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그때에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홍수가 범람할 때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하게 하리다. 주님이 홍해를 건넨 이스라엘 사람들 물을 갈르셨을 때 물이 그들에게 침범치 못했어요. 그 홍해를 갈르신 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내신 걸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물이 범람치 못하는 것인 거예요. 침범치 못하는 것이에요.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로서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면 그 어떤 것도 내 심령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면 내 마음은 즐겁고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얼굴은 환하게 근데 십자가가 없으면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이 상하고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십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문제가 딱 있을 때 누군가가 무슨 침뱉는 말을 한마디 했을 때 내 마음이 확 금방 상했어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내 심령에 죽어봐요. 침뱉을 때 상해요. 시체에게 침뱉으면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까? 근데 우리는 침뱉음을 당하면 벌떡 일어나거든요. 죽으면 내가 죽으면 침뱉으면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은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돌에 맞으면서도 스데반이 그와 같은 기도를 했거든요. 그는 진짜 죽은 자니까 정말 여호와를 예수님을 의지한 자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심령에 들려졌으면 온유한 자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런 자인 거예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 주님 안에서 십자가가 세워진 자. 그는 주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불법을 행하였어도 그 불법을 바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것들이 침범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정죄, 참소 또 그들의 괴계가 하나도 나한테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의로 내가 사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7절의 말씀이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그리고 주께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싸 두르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뭐예요? 은신처. 그분이 나의 산성이에요. 그분이 나의 산성인데 여러분은 어디 살고 계세요?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나의 은신처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매 순간 나는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니 내가 아무에게도 정죄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분별하여 판단할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고 내 심령이 안정감에 있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안에 나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노래가 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왜 매일매일 주님의 구원을 맛보니 구원의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그 구원의 노래가 나를 애워싸는
그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악한 것들아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막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안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안 떠나가. 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난다는데 왜 안 되지?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안 평안해. 아 왜 그러지? 뭐예요? 두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안 평안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떠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그냥 찬양만 해도 걔네는 떠나가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사랑이 주여 감사합니다.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끔 되어져. 왜? 두 마음을 안 가지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자로 나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로 이와 같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에 두 마음 품으면 돼요. 간사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씀을 받되 그들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계시록 3장 10절에 그 빌라델피아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하는 그 때를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으로 끝까지 가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 의지한 사람은 시험의 때에서부터 면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이에요.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는데 어떨 때 들어가요? 그분을 주로 모시는데 간사한 마음이 없어야 들어가요. 그럼 그 문은 항상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왜? 내가 그 의로 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문은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주님을 온전한 나의 주로 모시지 않으면 그 문은 닫혀요.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쉬어줘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아니 받은 줄로 믿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를 했는데도 자기 마음에 평강이 없. 달라지는 게 없대요. 주님 앞에 온전히 주를 믿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하면요. 기도함과 동시에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평강이 오면 그것은 이미 응답됐다라는 사인이고요. 지금 당장 아니라서 그거는 응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니 이제 주님과 함께 교통하니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빠졌어요.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고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한국말 번역 지금 8절에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랬죠. 엄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고 아멘. 주님이 내 눈을 너를 향하여 훈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고 돼 있는데 주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갈 길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과 함께 거하는 자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요. 성령님이 늘 내 안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니 내가 가야 할 바를 다 알고 가게 해 주시고 그 눈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여서 나를 훈계해서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여기서만 해도 금방 성령께서 싫어하세요. 금방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또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성령이 안에서 금방 아니 그 말 잘못했어. 그래서 말 한마디 해놓고 금방 회개하죠. 우리 그 정도 되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만 해 잘못해도 금방 성령이 여기서 가르쳐줘서 회개하고 잘못된 생각 잠깐만 해도 마음 잠깐만 품어도 금방 주님이 기뻐 안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9절 말씀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 여기서 무지한 원어로는
지각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지각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분별도 못하고 아는 게 없어서 말이나 노새같이 되는 거. 이건 뭐예요? 짐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시편 49편 20절에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존귀하게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걸 누리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말이나 노새같이 그냥 일꾼인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그냥 아침이고 밤이고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짐승들은 입에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꼭 물리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나 노새는 이리와 할 때 말을 들어요. 자기 의가 있어가지고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예요? 재갈을 물려죠. 이렇게 말이나 노새에다가 이렇게 물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탁 끌어당기잖아요. 이렇게 딱 끌어당기면 그냥 끌려오잖아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 안에 자갈이 딱 물려져 있으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주 잘 말을 듣지만 내 의가 있으면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악인들은 사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그래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서 사악한 짓을 하고 두 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들은 그냥 매일 슬픔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공고가 있는 거예요. 쇠사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주를 신뢰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그를 두른다. 감싼다. 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를 둘러서 항상 그와 함께하는 것. 이 마지막 때 되면 디모전서 6장 10절의 말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한 게 뿔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 미혹을 받아서 육체의 것을 생각하다 보니 미혹을 받아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들아. 자,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니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기쁨으로 외칠지어다. 우리 마음이 구원에 맛본 구원이 우리 안에서 맛보아서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외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또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구원을 맛본 자들은 또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주를 찬양하는 자라는 걸 오늘 시편 32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주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주로 섬길 때에 매 순간 매 분처마다 뭔가 내가 기도할 문제가 생길 때 그분의 이름을 수없이 불러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바로 서 있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시인하고 그 내 죄를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탁 아뢰면 예수님 안에서 늘 내가 취어 부르면 그 문은 내 앞에 늘 활짝 열려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문이 닫혀있으면 아무리 취어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 문을 여는 길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다 시인하고 인정해서 주 앞에 딱 아뢰는 거. 여러분 마음에 요만한 생각 부정적인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뢰세요. 아멘. 다 토해내세요. 생각, 마음, 뭔가 행동 모든 것을 다 토해내세요. 내 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 내 옆에 또 구원 받게 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으면 그의 부족함과 그의 연약함도 대신 또 중보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열려진 구원의 역 내 것이 되어지고 내 가정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내 식구들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 조상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나 이제 후로는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러한 자자 손손이 되어져 천대까지 복이 내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아무리 들어도 너무나 감사하죠. 주님의 구원이 이렇게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겠죠.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